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굿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세굿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에 쓰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요 기도에 설교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둘째 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교사 헌신 예배였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마가복음으로 설교한 게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금요 기도에 서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설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몇 가지 그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그 강화도에는 덕신고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절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고요. 한 20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는 크리스천 스쿨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이 불교였던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서 크리스천 스쿨로 다시 이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3년 되셨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교전 선생님이 나준숲 교회에 있는 예전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셨던 박미영 권사님의 오빠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숭덕여고 교장 선생님 하셨을 때도 제가 설교하러 몇 번 갔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자기가 그 덕신고등학교 교장이 됐다고 하면서 저를 설교자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4월 말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우리 찬송인도 하고 있는 김현주 목사님이 지금 교생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 신기하죠. 왜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나? 뭐 그 기독교 교육을 더 공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제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교생 실습을 어디로 갔냐면 덕신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결정되는 게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된 거죠.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설교를 듣던 안 듣던 관계없이 한 명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꿔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학원 복음화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가슴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 미달이었던 학교가 정원이 채워지고 강화도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기독교 학교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서 부모님들이 글로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을 보낼 고등학교를 결정했어요. 기숙사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제 막내 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 마음에는 아 예,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그 또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또 개척을 하고자 하는 분들 수련회에 또 다녀오면서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언도 하고 코치도 하고 뭐 멘토링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지자 목사님이 함께 가셨어요. 송지자 목사님은 학생으로 저는 선생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막 그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논의하면서 계획을 잡았어요. 2030 프로젝트. 2030이 뭐냐? 2030년도에 송지전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 걸로 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송지전 목사님 마음에 드시는 분들 2030년까지 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 개척의 개자라도 꺼내면 이제 개목사님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왜 이러냐? 금요일에는 원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분주하게 예, 일주일을 살고 오늘 3시에 돌아왔는데 예, 또 말씀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작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탁을 드리는 건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조롱을 누구에게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수치심을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조롱을 당해봤나, 언제 가장 큰 수치심을 당했나 떠올려 봤고요. 또 저 역시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했던 경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래도 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친구가 없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 친구랑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반 반장이었어요. 체육 시간이었고 옷을 갈아입는데 저도 모르게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그 친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란다라는 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지를 벗겨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지를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팬티가 약간 벗겨졌어요. 다 벗겨진 건 아니고 약간 벗겨졌어요. 예, 근데 그 친구는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바지를 체육복을 훅 내렸는데 바로 돌더니 제 귀싸대기를 빡 치면서 그 다음에 저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네,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둘이 싸운 걸로 보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누구를 혼냈을까요? 저는 그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 제가 이제 바지를 내린 거 잘못했어요. 제가. 예, 저는 근데 제 마음은 친한 거에 표현이었거든요. 난 널 사랑해. 넌 나의 소중한 친구야.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저 같은 교회 다녔고 저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친하다는 걸로 의사표현을 했는데 이거 막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왔어요. 그 이것을 지켜보고 말렸던 선생님은 둘이 싸웠다고 보고를 한 거죠. 근데 걔는 뭐라고 그랬죠? 반장이었고 저는 그냥 찌질이었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또 생각하니까 울컥하네. 아, 4학년 때 선생님 쟤 진짜 너무 싫어요. 예. 저만 때렸어요. 예. 엄청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예,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친구에게 저는 수치심을 줬죠. 수치심을 줬더니 그 친구는 분노했고 저를 때렸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면 저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비록 조각칼로 자기 손을 찢지 않을지라도 다른 어떤 형태로인가로 분노가 표출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조롱이 네 가지의 부류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세요. 조롱을 당하는 거죠. 옷이 다 벗겨지는
일리 당하게 되어지고 갈대로 머리를 막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합니다. 성경에는 희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2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것을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행인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저런 병신 같은 놈 하면서 네가 뭐 3일 만에 성전을 헐면 다시 짓는다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뭘 호언장담하며 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가고 있어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31절에 보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신학적 논쟁, 말씀의 논쟁을 할 때 여지없이 나가 떨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통쾌한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 말로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논리에 하나같이 다 나가 떨어지고 말씀의 해석에 자신들이 전혀 대항할 수 없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저런 바보 같은 놈 하며 조롱을 하게 되죠. 희롱합니다. 네 번째 부르는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죽어가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리고 뭐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진 않았어요. 옆에 있는 그 이 죄수들이 그 예수에 대하여서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고 구원자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너 똑같은 죄인 아니냐고, 이 로마의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는 너나 나나 똑같은, 너 뭐 네가 뭐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네가 뭐 고귀해 보이고 네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너 이렇게 떠버리고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너나 나나 다 이 로마의 형틀에 죽어가는 똑같은 죄인 아니냐고 하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죄수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면, 수치를 당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앞에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 나의 팬티를 벗겨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 그러면 그놈을 잡아 죽여야죠. 그렇게 우리는 그 조롱과 수치를 분노로서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술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수치심이 느껴졌고 이 분노를 그 선생님에게 표출할 수 없다 보니 나 자신을 해를 끼치는 그런 분노로 표출이 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지나가던 얼마 전까지 자신에게 열광했던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 아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자기와 신학적 논쟁 속에서 그 어떤 반론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자기를 희롱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죄인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처참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내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 그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인간적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니까 그냥 참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 모든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해 가고 계시죠. 내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모욕했어요. 희롱했어요. 참 그 누구 하나 편 들어주지도 않는 상황.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영화 중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 아십니까? 저를 닮은 그 탐 크루즈가 나온 영화인데요. 알아요. 농담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비웃고 그러십니까? 예, 그냥 그 이게 밤늦은 시간에 좀 잠 좀 깨자고 이렇게 좀 농담을 한 건데 그렇게 비웃으면 전 수치심을 느끼죠. 앤 라이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앤 라이스는요, 뱀파이어 인터뷰 외에도 그 아주 수많은 그 호러 소설, 공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마녀들을 소재로 그 이제 소설도 많이 쓰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호러 소설 여류 작가입니다. 이 앤 라이스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분의 글이 굉장히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역사적 고증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기 때문이에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가들이 자신의 소설을 탄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역사적인 고증, 자료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냥 막 쓰지 않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이분이 앤 라이스가 역사적 배경들을 막 연구하던 중에 한 소재로 예수님을 등장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떤 자료를 검색하여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 어떤 책들을 보게 된다면 무명의 작가들의 책을 보기보다는 유명한 석학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먼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앤 라이스도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 자료를 검증함에 있어서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글들을 먼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소위 예수를 연구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글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허구다. 예수는 그냥 선생님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신적 존재로 만든 거다. 예수의 기적들은 다 조작된 거다. 신화다. 제자들이 나중에 다 조작해서 만든 거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글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많이 인정받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까면 깔수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뭐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아시죠? 예, 뭐 이런 그 소설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리고 역사 속에 이 예수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뭔가 예수의 신성과 그분의 인격을 파괴하는 글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신학자들도 누가 유명하냐면 예수를 잘 까는 사람이 예 유명해요. 예. 그 저는 그 한국 교계에서 소위 좀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기존의 교회를 막 까는 목사님들이 유명해요. 기존의 목회자들이 이게 잘못됐고 기존의 교회들은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 희열을 느끼면서 그분을 막 따라다녀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책이 있어요. 목숨 걸고 쓴 교회 개혁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목사님만 개혁한 거고 나머지 거기 책에 나온 것과 반대되는 교회들은 다 썩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엔라이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까고 예수를 정죄해야만 유명해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 권의 책을 썼어요. 2005년과 2008년에 Christ the Lord라는 두 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Out of Egypt하고 하나는 또 The Lord to Cana. 가나 혼인잔치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쓴 거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두 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가 맞춰지면 참 은혜로울 텐데, 이분이 2010년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고 썼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자기가 기독교를 믿기로 했다가 다시 이걸 철회를 했냐면, 2010년도, 2008년부터 2010년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2010년도죠. 이때 대법원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때 미국 교회들이 다 엄청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왜 이 앤 라이스가 기독교를 포기했냐면,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그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뛰쳐나오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앤 라이스가 발견했던 이 공통점, 이 세상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모욕해야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분위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미친놈 취급하나요? 예, 우린 이미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롱당했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녔을 때 1980년대나 90년대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유행 같았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착한 사람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면 사기꾼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 목사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사 그러면 사기꾼인 거죠.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는데 이화여대에서 1980년도 후반에 신랑감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5위가 목사였어요. 예, 이화여대 다니는 사람들의 결혼 배우자로 5등이 목사였다는 거죠. 제가 시대를 늦게 태어났어요. 예,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예, 이제 그중에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모도 생각해보고 그랬겠죠. 그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절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조롱받는 시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 조롱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이런 조롱을 당하셔야 되는가? 로마의 군병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우리 가운데 로마 군병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로마 군병은 어떤 것이 선이었냐면 강한 것이 선입니다. 로마 군병은 정복하는 게 선입니다. 로마 군병은 이기는 것이 그들의 선이죠. 지는 것이 악이고요. 지는 것이 죄입니다. 패배가 곧 죄이죠. 우리의 인생 중에서 늘 승리하고 성취하고 소득을 얻고 잘 나가는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로마의 군병과 같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는 지금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보다 힘이 강하신 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내 소원도 좀 이루어주고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갈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추구하는 거 있었는데 내 문제와 내 소원에 주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이 너무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주님을 조롱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당신 정말 계신 겁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조롱할 때가 있죠. 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내저으며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면서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자들이었죠. 우리도 성도님들이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는 분들인데 하지만 교회가 모욕을 당하거나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아닙니다. 저 교회 다니는 거 다니지 않고 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회는 안 다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그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이 그 결혼식장에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너 뭐 하냐고 신학교 다닌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 참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요.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고 예전에는 찬양하고 예전에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는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이야기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때 한 친구를 술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친구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얘는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내내 집에서 학교까지 옛날에 우리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손에 단어장 들고 이렇게 외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성도님들 예,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오면서 얘는 단어장 외운 게 아니고요. 얘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왔어요. 정말 그 신실했던 친구였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경책 읽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톰슨 성경이라는 걸 읽고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톰슨 성경은요 성경에 이제 주석이 써 있는 성경이에요. 요즘은 흔한데 옛날에는 톰슨 성경이 거의 유일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설명도 없는 성경 읽고 있는데 걔는 그런 설명이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보면서 막 부러웠어요. 야, 쟤는 믿음도 좋고 막 그러나 보다 막 그랬는데 그 술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청년부 회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알고 저에게 몰래 와가지고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왜 저 아직도 교회 다니는 제가 너무너무 혐오스러웠던 것. 뭐 그 친구가 좀 이해는 돼요. 그 어머니가 그 10월 28일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좀 많이 어수선해서 신앙이 다 무너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저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 섞인 이 말을 한 거죠. 얼마 전까지 신앙이 참 좋고 열광적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거죠. 이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학을 잘못 공부하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 신앙 좋은 후배들, 선배들 많이 있었죠. 신학교 잘못 가가지고 신앙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지식적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너무 소위 이제 판다고 그러죠. 너무 집착적으로 성경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 유튜브나 그 외에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해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모른다 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조작해냈다던가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는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예수님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좀 너무 불경스러운데 예수님 주변에 그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 여인들을 가만히 놔뒀겠냐 뭐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자기의 죄인된 관점으로 예수님도 바라보는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면 이런 조롱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군인들은요 강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너무 약해요. 또 우리는 한참 주님을 좋아했는데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언제 주님을 사랑했냐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어야지 하면서 내 지식이 가득 차서 성경과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무식하고 성경을 좀 이성적으로 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나의 관점으로 예수를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된 속성으로 예수도 그랬을 거라고 여지없이 그렇게 여과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데 이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그냥 다 겪으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좀 존중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가면 우리 다 수치당하는, 조롱당하는, 모욕당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권세가 있는지 이런 것으로 평가하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이 세상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만큼 배웠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죠. 소위 좀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나눕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하고 산책을 하다가 김상 목사님이 우리 정진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둘이 동갑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 점수 몇 점 맞았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진만 목사님이 몇 점 더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수능 점수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 예. 이제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 이 세상은요 점수 몇 점 더 맞았냐에 의해서 인정받고 몇 점 못 맞으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거죠. 우리가 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 감옥은 다 죄진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진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야, 너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하는 거죠. 다 같은 죄인인데 거기서도 죄의 등급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참 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의롭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겠죠. 그런데 나보다 더 의로운 자 앞에서 우리가 또 뭘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다 조롱받는 수치를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으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내가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인정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좀 있는 척하다가 깨갱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 가서 좀 배운 척하다가 아는 척하다가 깨갱한 적 없으십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네. 전문가 앞에서 내가 뭐 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뭔가 좀 안다고, 뭔가 좀 가졌다고, 뭔가 좀 선하게 살았다고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욥기에 그대로 나와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이 세상이 지어질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 빛들이 움직이는 그 길을 네가 아느냐, 번개가 어떻게 일어나고 물들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능력 있다고? 그래 네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자. 저 세상에 있는 리오야델이나 베모시라는 이 짐승들 네 앞에서 네가 그 앞에서 뭐 힘을 쓸 수 있겠냐? 네가 선하다고?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 그래서 네가 선하다 하자. 그 네 선함으로 네가 이룬 게 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욥에게 전혀 인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낱낱이 보여주죠. 예수님이 왜 이 군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죄인 죄수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며 아무 말 없이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조롱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조롱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희롱당하며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식축구 선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모습입니다. 팀 티보잉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말로 설명하려고 했다가 금요기도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5분인데요. 좀 길긴 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Chiefs a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티보가 프로리그에 올라왔을 때 미국 언론들이 엄청나게 그 조롱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특정 종교에 연상될 수 있는 것을 프로리그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패치에다가 썼던 성경 구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티보가 결정했던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에 또 엄청난 조롱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티보는 그 일을 계속했고요. 이것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티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했죠. 저랑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하깃동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두 무릎을 꿇지 않고 한쪽 무릎만 꿇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서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무릎만 꿇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걸 여전히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고, 예수 믿어서 네 소원이 뭐가 이루어졌냐고, 예수 믿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냐고, 교회 다녀도 다 똑같지 않냐고. 그런데 예수 믿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약한 나를 통해 강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길 원하시는 거죠.